안녕하세요. 진심이라는 국어영 강사 김정입니다. 네, 선생님이랑 공통 과목 쭉 같이 살펴봤지. 이제는 선택 과목 35번에서 45번 언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언매는 좀 훨씬 잘푼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선생님의 생각보다. 와, 이제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정말로 개념 정리가 잘 됐고, 정말로 이제 좀 문제풀이 많이 된 친구들이 많아져서 정답률이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았던 것 같아. 이게 공통 과목이,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아니라 옛날처럼 1번에서 15 화작으로 통으로 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아이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잘했다는 얘기죠. 네. 교수님도 깜짝 놀라고, 인강 아이들도 정말 정말 글을 많이 올린 게, 문법집에서 다룬 게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선생님이 문법집에서 맨첫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봤었던 게 음절이었지. 우리 아이들이 음절을 글자로 생각하지만 음절은 발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주관식으로 문제도 냈었는데 기억하고 있니? 선생님이랑 그래서 음절 맨첫 페이지 딱 바로 위에 있어. 두 번째 문제야. 그래서 그 음절 문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 음운의 변동하면서 예시를 들었던 게 물약이었을 거예요. 물약 나왔었던 기출 문제 중에서 진짜 많이 틀린 문제니까 꼭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밀치다는 선생님이 심지어 두번 했었잖아. 밀치다가 사동에서도 출제했었고 접사에서도 출제했었고, 근데 그거 합쳐가지고 37번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밀치다를 되게 강조했어. 왜냐하면 밀치다가 EBS에도 두개 수록돼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밀치다는 이래가지고 되게 중요해. 너네가 이 부분을 되게 주의해야 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뭐다 나왔어, 다 나왔어. 진짜 열과 성을 다해 문법집 찍었다. 내 생각을 했거든. 우리 애들이 아, 언매 때문에 불안한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강의를 다 따라오기에는 너무 에바세반 거야. 아니, 20강 어떻게 들어?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내가 개념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아, 진짜 헷갈리는 거만 싹 누가 좀 줄여서 탁 이렇게 너이 부분 틀렸지, 이 부분 낚였지 이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수특소환에 있는 언매 문제 다 풀기 너무 너무 헤비한데 누가 거기에서 틀릴 만한 문제만 낚아서 딱 뽑아가지고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내가 했어. 스미했어. 진짜 야,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어떻게 하면 더 도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꼭 문법. 이번에 특히 37번에 2번 선지 골라 틀렸던 친구들은 꼭 문법집 들어. 들으면 지금 왜 들으라고 했는지 알 거야. 꼭 들어. 4강밖에 안 되니까. 뒤에 3강은 문풀이니까. 앞에 4강만 들어도 돼. 꼭 생각까지 들으면 더 좋겠지만. 네. 꼭 정리하는 친구들. 지금 이렇게까지 어떤 부분을 꼭 들어라느냐? 이게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야. 뭐 어차피 선생님은 뭐 혼자서 할수 있으면 뭐 제일 좋고. 혼자 깨닫는 게 베스트거든.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게 베스트야.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인풋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강의로도 도움을 받는 거지.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꼭 들어라고 말하는 강의는 거의 없어. 근데 문법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개념을 모르면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좀 불안한 친구들. 다섯 개 중에 하나 틀린 친구들. 하나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풀긴 풀었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은 꼭 문법집 강의 들으시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언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EBS에도 수록되어 있는 파트고요. 음절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글자로 오독하기 쉬운 내용. 여기도 나와 있죠. 표기된 글자.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음절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 발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절이 아니,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녹아 있었네요. 음절을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도 냈었을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 함께 가져가시면 되고요. 발음을 기준할 때네 개의 유형, 요거 같이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모음. 쌤, 어떻게 모음만 올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한 친구라면 문법 지금 개념 정리 안된 거야. 모음만 오는 경우. 이게 모음만 온 거지. 쌤 앞에 이응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 저 이응은 음의 가치가 없는, 음가 없는 이응. 이건 음은 아니잖아.
여기는 의문이 총 하나만 쓰였다라는 거. 지금 제 말이 어려운 친구들은 아, 내가 지금 문법 개념이 정리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자음 더하기 모음, 뭐 이거는 가, 뭐 이런 식의 형태겠죠. 그리고 모음 더하기 자음이라는 거, 모음 더하기 자음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근데 어떤 친구가 쌤, 이응은 좀 전에 음과 없는 이응이라면서, 얘들아 왜 음의 가치가 없는 이응이란 말이 붙었겠어? 음의 가치가 있는 이응도 있으니까. 요 이응은 발음이 되잖아. 아, 앙. 발음이 되는 이응이네요. 따라서 요 아이가 바로 요런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음, 모음, 자음, 뭐 요런 형태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뭐 표기가 음절 유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말에는 음절 구조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우선 초성의 이응이 올 수 없습니다. 연결 지어 볼까요? 초성의 이응이 올 수 없다라는 거. 아, 모음으로만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 종성에는 레레레레레라만 올 수 있는 제약이 있다. 옛날에는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했을 거고요. 최근 바뀐 수능에서는 이것을 음절 말 평파열음화라고 이야기하죠. 음절 말 평파열음화라는 개념이 응? 생소한 친구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문법 계속 갑니다.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종성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자음근 단순화를 설명하는 거네요. 두 개 중에 하나가 탈락되는 거. 한편 전환됐으니까 끊어야지. 쌤이랑 공통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었지? 한 단락의 내용 때려박는 경우 되게 많으니까 내용 바뀔 때 끊어 읽어주라고. 아, 한편 음절 구조의 제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음음 변동도 있다. 아, 그러면 음음 변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음절 구조의 제약에 의한 거. 두 번째는 제약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변동. 그래서 음절 구조의 제약이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물론 음절 말 평파열음화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자음근 단순화. 그리고 초성의 이응 올 수 없는 거. 이 세 가지는 음절 구조의 제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그것 말고 일어나는 음음 변동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음음 변동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럼 35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에 따라 실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이거 뭐라고 읽어? 실증 이렇게 읽잖아. 근데 우리가 리을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싫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요 발음이 아닌 요 표기의 형태를 고정해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해서 적는 것을 말했다라는 1번 선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니은.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살펴보면 우리가 뭐라고 읽지? 북소리. 북소리. 그 다음 국물. 읽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모양이 다르니까 2번 선지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쌤은 사실 3번 선지 많이 고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번 선지 잘 풀었더라고. 요 아이 뭐라고 해요? 나뭇잎. 그 다음 이건 잎새.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디귿에 따라서 디귿을 살펴보면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쌤이 지금 꺽쇠에 넣은 건 발음이잖아. 발음은 그런데 우리는 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3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는 거지. 사실 3번 선지를 출제자가 내고 싶었던 거는 발음할 때는 남은 립 그리고 입세. 얜 립이고 얜 입인데 원래 음절은 발음 단위로 기억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냥 표기로 기억하기 때문에 끝말잇기 할 때 이렇게 표기로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3번은 혹시 애매하게 지운 선지가 있다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2, 3번을 지울 수 있었어야 돼요. 4번 선지, 강과 복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되지만 목과 목순, 얘들아 이거 발음되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했지? 따라서 목, 미음이라는 자음, 이거 자음, 모음, 자음의 형태로 구성된 음절 유형에 해당되는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결국에 음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음절은 표기가 아니라 발음으로 한다라는 거. 근데 좀 아쉬웠어. 난 이거 비문학 지문처럼 안 주고 냅다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였으면 냅다 냈을 텐데.
나를 출제자로 만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선생님이 출제자가 된 문제들은 다 문법집에 있어. 뭐지, 뭐 틀렸어? 아, 이렇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네, 평가원보다 고난이도로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수능에서는 그 정도 난이도가 하나로는 혹은 두개 이상 킬러로 나올 거야. 네. 어쨌든 선생님이랑 여기에서 같이 가져가는 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비문학 지문으로 구현시켜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이유는 음절이 발음 단위라는 게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한 번도 출제를 안 했던 파트야. 근데 처음으로 출제를 할때 이걸 냅다 대면 이렇게 우리 아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아마 비문학 더하기 비문학의 지문으로 구현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넘어가도 되겠죠? A를 바탕으로 할때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뭐 썼지? 아, 이거는 구개음화. 모르는 사람 없잖아? 아, 이거는 음끝이랑 비음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되지, 얘들아? 이 물약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니은이 첨가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사실 이게 킬러 문제로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더 어렵게 낼수 있었을 거야.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렵게 구현됐었던 거 선생님이 문법집에서도 이야기했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게 그냥 첨가가 한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우리 문법에서 리을 첨가가 어딨어? 리을 첨가는 없어. 니은이 첨가되고 나서 유음화가 되는 자음의 교체가 일어난 과정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음 교체가 일어났다고 해서 교체가 아니라 첨가지라고 생각해서 진짜 많이 틀렸거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답을. 네. 그 다음에,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뭐가 일어났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니까, 된소리 대기는 교체지, 된소리는 하나의 음운이니까요. 된소리는 하나의 음운이야. 꼭 주의하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죠? 네. 요놈 같은 경우에도 자음군 단순화 일어난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났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아, 음운의 변동 중에서 음절 구조의 제약이 있는 놈을 골라주면 되겠네. 음절 구조의 제약이 있는 놈은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보면 정답이 2번이다라는 건 굉장히 쉽죠. 1번 선지,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없고요. 2번 선지, 제약과 관련된 교체 한 번, 그 다음 제약과 무관한 교체 한 번.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37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5개 중에 2개가 문학, 3개가 비문학이었어. 네, 우리 엄매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틀린 문제 5문제 중에 하나가 문학, 하나가 언어였지. 그 언어가 여러분이 보시는 37번 문제입니다. 보기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눈으로만 보면 그냥 접사, 파생어, 단어의 형성 문제처럼 보여. 그런데 사실 이거 단어의 형성 문제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지?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어떤 접사가 붙었는지를 몰라서 틀리지 않아. 이 접사를 못 찾아서 설마 우리 애들이 틀렸겠어? No. 이 접사는 다 알지. 애들이 왜 틀려? 2번 고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은에서 부사에 결합하여. 생각했어요. 끄덕, 출렁, 반짝. 부사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끄덕끄덕하다. 뭐 끄덕끄덕하다. 그 다음에 출렁, 거린다. 그 다음 뭐 출렁, 출렁. 그 다음 뭐 반짝반짝. 누가 보더라도 부사잖아. 부사인 걸 틀렸다고 생각한 친구가 없었을까? 우리 애들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생각했겠죠. 끄덕이다까지 조금 고민했을 거고. 출렁, 아, 모양이지. 반짝,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지, 이번. 이렇게 풀었을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랑 문법집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지? 동사, 형용사, 구별. 아이들이 헷갈린 이유는 동사, 형용사 구별을 명명, 청유로 풀었기 때문일 겁니다. 옆에다 써놓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써놔야 되는 거. 2020학년도 수능 14번 문제. 선생님 문법집에서도 이야기했어.
2020학년도 수능 14번 문제는 동사와 형용사 구별 문제 중에 가장 아이들이 많이 틀린 역대급 킬러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었고요. 틀렸던 이유가 이걸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명령청문 안 되니까 그럼 뭐 형용사 이렇게 풀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선생님 뭐라 했어? 현재 시제 선 어마러미 현재 시제 선 어마러미 는이나 니은 요놈이 붙을 수 있으면 동사 못 붙으면 형용사 우리가 예쁘다 현재형으로 바꿔봐 예쁜다 안 되잖아 근데 먹는 먹다를 현재형으로 바꿔 먹는다 가능하죠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은 현재 시제선 어마어마가 가능한지로 파악하라고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끄덕이다 출렁대다 반짝이다 가볼까요? 끄덕인다 가능하네요? 출렁댄다 반짝거린다 다 되잖아 따라서 이 아이는 동사라는 2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리고 리을, 밀치다 같은 경우에 저것도 쌤이 문법 집할 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포인트 아, 중요하다고 말한 게 다 나왔어 딱 이제 언어로 아이들을 레벨링 하려면 낚이는 포인트만 내면 되는 거거든 밀치다 같은 경우에 얘들아 봐 사동 만들 때 주의한 게 뭐였어 이히, 리히, 우구, 추, 치가 어딨어 이건 밀다를 강조해서 붙인 접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사동사가 아닙니다 능동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라는 워딩을 선생님이 그대로 말했어.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헷갈렸던 5번 선지도 가볼게.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거. 무슨 말인지 가볼까? 부채도 명사, 부채질도 명사. 나물도 명사, 풋나물도 명사. 휘감다, 감다도 동사, 감는다. 휘감는다, 둘 다 동사잖아요. 빼앗기다, 빼앗다도 동사. 빼앗는다 되니까요. 그 다음 빼앗긴다도 되니까요. 둘 다 원래와 품사가 동일한 단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5번 선지 역시 적절한 말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38번 그래서 이것도 개념의 복합이야. 높임 표현이 곧 문장에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견문장에 안긴 문장에서도 실현될 수 있어. 견문장도 문제를 구현시켰고요. 높임법도 문제를 구현시켰어요. 근데 사실 하나 더 있다? 뭐 있는지 가볼까? 훗 문장에서 뭐를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예문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목적어로 실현된 견문장. 아 그럼 요소가 높임 표현 찾아야 되고요. 객체 높임. 그 다음 안긴 문장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안긴 문장의 그 대상이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 문장에서는 목적어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 일단 이렇게 안긴 문장은 다 찾았지?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안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 이것입니다. 객체 높임의 그 대상이 안은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은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거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2번, 3번, 5번일 거고요. 하나 더 안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요 부모님은 부모님께서 고향에 계시다. 주어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5번 선지 선생님을 동생이 찾아뵈는 거니까 목적으로 쓰였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판단 사항이 많았어. 안긴 문장, 아는 문장도 구별할 수 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애들이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을 헷갈려 하거든. 안긴 문장, 아는 문장도 구별할 수 있었어야 됐고요. 객체 높임도 알 수 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였는지까지 파악해야 되는 판단 요소가 세 가지나 되는 문제였었는데 정답률은 80%예요. 잘한 거지. 네, 넘어가도 되겠죠? 마지막 39번 문제입니다.
보기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돼. 일단 이 문제는 잠깐의 의미성이 있는데 고전법이 6평에 안 나왔어. 근데 9평에 나왔잖아. 근데 난도는 쉬워. 그러니까 요 정도로 고전문법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선만 공부하면 돼라는 가이드를 보여주는 것 같아. 네, 지금 살펴보시면 주격조사 이는 반모음이나 반모음 짝대기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달이 지문 가라매. 지금 보면 달이잖아. 그러니까 주격조사 짝대기 이는 모음이나 반모음 외에 끝난 뒤에 쓰인 요 놈이 아니라 누가 쓰인 거야? 없죠. 달 이가 쓰인 거잖아. 이가 쓰인 상태에서 이어졌게 된 거죠. 따라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보시는 요 세트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법은 진짜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야. 주격조사 고전 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주격조사일걸? 주격조사 종류가 세 가지였잖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생소한 친구들은 아 내가 언어 개념 정리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주격조사의 종류는 세 가지였습니다. 이, 짝대기, 파이. 그래서 이 세 개가 각각 어디에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얼마나 많이 나왔던 문제야. 그리고 마찬가지 서술격 조사로도 구현될 수 있었고요. 어차피 뒤에 다만 붙이면 되니까. 요놈은 이미 평가원 고전 문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함께 꼭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전 문법은 기출 문제에 나와 있었던 정도만 가져가도 될 것 같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언매 한번 같이 넘어가 볼까요? 이번 언매에서 좀 재밌었던 건 약간 문제가 쌤이 총평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장문 문제 같아. 왜냐면 보통 이렇게 세트를 나왔을 때 40에서 43번 세트가 매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지금은 살펴보면 40에서 43번 밑에 보자. 가는 인쇄 매체의 기사이고 나는 카드 뉴스다. 그러니까 인쇄 매체랑 카드 뉴스를 매체의 특징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지. 그래서 매체의 특징을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냥 장문에서의 자료 활용 문제 같은 스타일로 구현이 된 것 같아. 한번 같이 가보면 이것도 완전 장문 문제잖아. 포인트만 같이 한번 짚어보자. 청소년의 사회 참여 현 주소는 어디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청소년 사회 참여는 이런 걸 말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나 되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이렇게 할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렇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김모 학생의 인터뷰를 인용을 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김 교수의 내용이 쭉 인터뷰로 나와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걸 통해 만든 카드 뉴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로 가볼까? 가나를 수용할 때 주입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1번이 다양한 이론을 종합했어? 전혀 아니지. 2번 제시된 정보에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라는 거 지금 살펴보면 아까 지문에서는 지문에 이달락가봐 가에 이달락 실제로 많은 청소년에게 이런 경험을 물어봤더니 지문에 이달락 밑줄신 니은 바로 밑에 줄에 땡땡 기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21%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1%다 라는 말 나와 있지 땡땡 기관 통계 자료라는 걸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야 된다 라는 2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는 거지. 뭐 자료 이게 약간 위에서는 니은의 바로 밑에서 이거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 뉴스에는 그 출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돼. 완전 장문 문제잖아. 쌤이랑은 하나만 가져가자. 신뢰 동그라미 쳐볼까? 우리 수능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신뢰는 위에다가 쓰자. 정보의 출처. 이것만 가져가면 돼. 정보의 출처를 믿을 수 있나 없나. 41번.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학생의 계획. 자료를 반영할 때 쓴 학생의 계획과 관련된 문제죠. 정답이 3번이 되는 이유.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경향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문에서 아이들이 기관 참여를 선호한다라는 말은 전혀 없었지. 게다가 카드 뉴스만 보더라도 사회 참여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산되기 어렵다는 거지. 청소년이 그것을 선호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지문과 불일치하는 선지죠.
42번 같은 경우에도 뭐 정답이 3번인 건 너무 쉬웠죠. 디귿 한번 가볼까요? 디귿. 사회활동 기회가 부족해서 확산되지 못한다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데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틀린 말. 43번 A, B 보완하는 거. A, 왜 안 하세요? 아, 어렵게 느껴져서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아, 어렵지 않아요. 근처에 이거부터 해봅시다 라고 추가를 할 거래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런 거 해보자 라는 5번 선지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44에서 45번 문제. 원래는 앞에 있는 세트, 우리가 매체에서 두 세트가 나오잖아. 앞에 있는 세트에서 매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약간 매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것 같아. 한번 가볼게. 44에서 45번 세트 옆에 볼까? 가는 웹툰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진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이거 대화 동그라미 쳐볼까?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웹툰이 실린 누리집의 일부이다 라는 거. 그럼 채팅 대화니까 한번 가볼게.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허진이 뭐 이렇게 높아졌어. 이번 사연이야 라고 하면서 사연을 띄웠어. 그랬더니 아 어떡하지? 뭐 시각적으로 표현하자. 아 좋아. 양쪽으로 배치하는 건 어때? 그래 간격으로 보여줄게. 아 그러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 댓글 봤어? 이런 의견이 있어서 평가 좋네. 아 뿌듯했어. 라고 카톡방에 내용들이 쭉 올라와 있고요. 나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림으로 구현시킨 것 같아요. 살펴봤더니 밑에 공감도 있고요. 별점도 있고요. 답 대화도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대화에 밑에 댓글 대댓도 달려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44번 문제를 확인해볼까요? 가나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아까 사람들의 의견이야 퉁 띄었으니까 1번 선지 당연히 요청 반영할 수 있었을 거고요. 2번 나의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이런 댓글들 그리고 별점 선생님도 그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2번 선지 적절하고요. 3번 선지 독자가 서로 공감하며 상호작용. 왜 서로 공감하며 상호작용이냐면 파도가 말했더니 솜사탕이 댓글을 달았고 이거에 다시 파도가 대댓을 달았으니까 이 경우에는 상호작용한다 라는 3번 선지 얘기할 수 있겠죠. 4번 하이퍼링크를 통해 이거 너무 중요해. 계속 나왔던 개념이야. 하이퍼링크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웹툰의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이 부분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그림 바로 밑에. 지금 화면 좀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왼쪽에 그림 보여? 머리 막 깎으네? 이거 바로 위에 보면 돼. 짠짠짠. 공간 바로 위에. 공간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 http://. 거기서 이야기는 www.이 바로 하이퍼링크죠. 네, 이건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아야 돼요. 이건 그냥 교과서적 개념이에요. 마지막에 정답이 5번. 제작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나오는 건 나와 있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그렇지 않니? 나 보는 웹툰이 있는데 작가랑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마지막 45번 가의 웹툰 제작 계획을 나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2번이 되는 이유는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이 아니잖아. 두 명의 인물이잖아.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 이거 약간 굉장히 선지가 지역적이잖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잖아. 친구랑 나랑 이런 되게 지역적인 선지는 6평에도 계속 나왔어. 근데 지금 또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체 문제는 세트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앞에 있는 세트, 뒤에 있는 세트의 그 세트 중에 하나에는 매체의 특성을 물어봐. 매체의 특성을 물어보는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지들이 구현되냐면 이런 선지들, 뭐 하이퍼링크라든지 자음자를 활용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 보이면 키읔키읔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오케이? 네, 이런 어떤 매체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그리고 뭐 상호작용하는 거 댓글 달고 대댓 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매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구현되고요. 나머지는 작문 문제들과 좀 유사하게 구현된다라는 거 조금 지역적인 선지들이 구현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좀 깨끗이 따져보는 연습을 하면 훨씬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선지나 그런 개념들은 선생님이 문법집에서 매체점집 해서 한강으로 싹 정리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정리해 놓으면 훨씬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길고 긴 해설 강의 진짜
가져갈 게 많았지, 그지? 네. 가져가는 것에서 끝내지만 말고 꼭내 걸로, 내 걸로, 내 걸로 채화해야지. 아, 네. 아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파이랑 강의에서 볼게, 얘들아.